노노 마음학 강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99강 제8권 태백편 5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나의 벗, 내 친구, 오우. 내 친구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예, 5장 말씀입니다. 증자왈, 이능으로 문어 불능하며, 이다로 문어 과하며, 유약무하며, 실약허하며 범이 불교를 석자 오우 상 종사의 사의르리라 러니라. 증자왈이 많이 나오네요. 증자왈 이 능으로 그 능한 것으로서 할수 있는 것으로서 문어 불능하고 그 불능한 것에서 묻고 불능한 것을 배우고 물어서 배우며 또이 다로 그 많은 것으로서 문어 과하고 적은 것에서 묻고 많이 배우고 있지만 그 적은 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물으며 유약무하며 있지만 없는 것 같으며 또 실약허하며 실하지만 빈것 같이 하며 꽉 찼지만 빈것 같이 하며 범이 무교하며 범하지만 무교 그 개교 그 따지지 않는 것을 옛날에 석자에 나의 친구가 일찍이 이것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 능으로 문어 불능 예 능한 것이지 능한 것으로서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을 줄을 알고 또 내가 많다고 해서 또 적은 것에 물을 줄 알며 예, 여기서 능 불능은 바로 우리가 사상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인은 능한 게 있고 불능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능한 것으로서 불능한 것을 확충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이다 문어가하며 두 번째요. 그다음에 유약무세계 실약허 네 번째 법류불교의 다섯 가지 그 오교를 가르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벗이 이 일에 종사했다 일찍이 이러면서 이제 친구를 자랑한 거죠. 여기서 유약무 있는 데 없는 것 같이 하라고 이게 바로 있는데 없는 것 같이 하느고 이건 인격자잖아요. 그런데 요호 소민소인은 없은데 있는 것 같이 한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또 실약허 실한데 빈것 같이 하는 인격적인 마음이지만 허약실 반대로 돌렸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자기가 꽉찬것 같이 하는 태어민 소인 봉씨가 이렇게 합니다. 또 범의무교 잘못했는데도 따지지 않는데 크게 그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계속 따지는 거죠. 따지지 않는데 범의교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헤아리고 따지는 거예요. 바로 교토 교활한 소양인 소인이 그러겠죠. 이 교는 개교하라 주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고 그 개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나의 벗은 바로 여기에서 오우 나의 벗은 안자다 안연이다라고 주석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90강의에서 본 내용하고 거의 반대가 되죠. 수리편 26장 말씀인데 보세요. 망이 위유하며 허이 위영하며 약이 위태면 이렇게 할때 말씀드렸잖아요. 망이 유인은 소민에 탈리고 없는데 망이 아니라 여기서 무군요. 죄송합니다. 무이유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소민들의 탈리고 허이 비었는데 가득 찬것 같이 하는 것은 태어민들의 교심이다 봉시 그 다음에 약이 위태 그 간략하면서도 그것이 아주 그냥 크게 있는 것 같이 태한 것 같이 하는 것은 소양인들의 과심이다 과시하는 마음이다 했잖아요 교토 어쩌면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온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없을 무자 여기에서는 없을 망인지 없을 무자지요 같은 뜻이고 여기 다음에 찰령자 여기서는 실할 열매 실자
여기서는 이제 글자가 다 바뀌었죠. 그렇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상인이 경계해야 될 마음에 대해서 논어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도 태백의 5장 문장을 수리편 26장 문장과 같이 빗대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